또 어디 옷, 옷을 또 준비한 거. 또 나이트 가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면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본다고요? 예, 어떻게 보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그 파란색 옷이 너무 예쁘다. 선택합니다. 갑자기 대학생 같아요. 이력서 준비했어? 했어요? 예, 한국말로, 다음에 영어, 스페인어를 말로 이력서 준비했어요? 추천서, 졸업증. 졸업증명. 네, 졸업증명. 아, 네, 또 하고 싶죠. 또 컴퓨터 전공을 했네, 6년 동안. 스페인 강사 자리도 없고. 이력서 많이요. 좀 100번, 200번. 아, 진짜 보냈어요. 힘드시겠다. 성공하고 싶은 그랬어요. 하고 싶어요. I wanna be successful in Korea in my professional life. 그래, 아직 젊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력서 포트폴리오 만들었습니다. 개그상도 있고. 공부 엄청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4개국어를 하세요? 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자기소개 좀 잠깐. Hello, my name is Esmeralda. I'm from Mexico. I came to Korea 1.5 years ago. Why you come to Korea? After being working 4 years in the Korean company, I met my Korean husband. So I got married and I came to Korea.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잘하네요. 에스메랄다 씨가 직접 그린 최종 완성본들을 좀 보고 싶어요.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렌즈를 11mm, 13mm 대대로 예요 나온 것 같아요. 잘 봤고요. 잘 봤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어설프긴 한데. 약간 탈락인가요? 탈락인가요? 에스메랄다 씨가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 건가? 늘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이 길어지면 안 돼. 힘쪽으로 뭐예요? 말이 길면 안 돼. 합격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박!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최고다, 최고. 기존에 우리가 남미나 북미, 중미에서 해외 영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멕시코라는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 그렇죠,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스페니쉬 언어를 쓰는 쪽에 영업을 좀 한번 맡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반으로 우리가 떠옵니다. 오, 다행이다. 예, 오늘은 면접을 봤는데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네요. 기쁘잖아요. 앞으로 열심히라고 할 거예요. 막 소리 질고 싶죠? 기분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파티해야 되겠네,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렌스를 회사에서 갔는데 합격했어요.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남편이 표정이 안 좋은데? 한국에서 회사를 갔잖아. 그러면 아침에 가서 저녁이 끝난단 말이야. 9시부터 6시까지 끝났어요. 끝나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일이 좀 맡았으면 한다고 그러지. 한국에서를 성공하고 싶은.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직장을 하는 것보다 미아도 이제 좀 있으면은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할 거야. 고작 1, 2년 더 기다린다고 해서 빠질 건 없다는 거지. 어쩌면 다음에 기회를 없다면? 아니야, 뒤에는 항상 오게 돼 있어. 아니, 지금 가는 회사... 안 기다리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어. 아, 남편분 입장도 좀 이해가 가면서. 지금 당장 내일 갈 거예요.
아, 무적대로 가면 안 되지. 왜? 아, 뭔가, 아니, 그게. 어머, 언성이 높아져. 이게 싸우는 것까지 문제. 너무 화나셨어요. 너무 좋아서 합격 소식을 알렸는데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 그 국물. 어떻게 국물 하고 집어오는데 안 생각해요. 안 특별한 관심이 없어요. 실망해요. 실망했어요. 네. 아, 어떡하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아, 근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 지금 기분 너무 안 좋으세요, 에스메랄다는. 뭐야, 말이야? 앞으로 똑같이 하네. 가네요. Okay, I see. I see. I'm so sorry. 네 전에 머리색 바꾸고 싶다고 했지. 어떻게 바꿔요? 가자. 아, 화제를 싹 돌리네. 아주 기술이. 이거 먹힌다, 근데. 봐요. 기분 좋아진다. 컬러 좀 바꾸고 싶다고 들었는데. 좀 밝은 게 낫지 않나? 아, 그럼 밝은 걸로? 예쁘게 잘 나오게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변신 확실하게 시켜드릴게요. 연애 고수야. 알고 보니. 어, 밀당 잘하고.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꾸미고. 맞지? 자,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하다. 되게 밝아진 느낌인데. 와우. 어, 박수 나온 거 보니까. 어머. 아, 앞머리가 이렇게 예쁘게. 아, 앞머리 귀엽게 해서. 괜히 스타일. 확 바뀐 것 같아요.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귀엽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좋아해요. 네, 마음을, 네, 하트 너무 기쁘네요.